다음으로는 독보적인 퀀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금융투자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님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브릿지의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되게 웹2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 생활을 10년 정도 했고요. 실제 현재 비트코인 ETF나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가 오늘 이제 블랙록에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실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와야 시장이 더 안전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그 시장이 더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릿지라는 단어에서 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가상자산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런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권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 드리면 저는 미래셋과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 그리고 MMF, 시가채권, 그다음에 금융공학 펀드를 운영을 한 10년 정도 한 경험이 있고요. 2014년에 로보어드바이저를 창업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그 핀테크가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웨이브릿지를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는 한 7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같이 퀀트 전략으로 사실 상품도 만들고 국내 가상자산의 어떤 도입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는 블록체인 개발자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금융공학적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비즈니스를 저 오른쪽 아래 도표에서 보시면 저희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포트폴리오 인덱스를 블룸버그 단말기에 올리거나 신문사 같은 데다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고요, API로. 두 번째로는 국내 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서 어디에 자산이 몰려있고 이걸 어떻게 애그리게이트해서 볼 수 있고 위험 관리할 수 있고 커스터디 할 수 있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솔루션을 한국에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가상자산 그 규제가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는 조금 더 글로벌을 많이 외쳤었는데요. 비트코인 ETF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준비하려다 못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자산운용사를 직접 설립해서 저희가 네오스가 새롭다는 이름으로 자산운용업을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영상이라고 좀 짧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서 초대를 받아서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저희가 퀀트 기술로 만든 미국 ETF를 3개를 상장을 했고 처음에 ETF 3개를 한 13억씩 해서 1밀리언에서 3밀리언으로 저희가 상품을 상장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조금 더 지난 현재에는 저희 자산이 한 650밀리언 한국 자산으로 한 8,500억에서 한 9,000억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퀀트 기술을 가진 기업이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서도 이런 성공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는 이 성과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아직 비트코인 ETF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당국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일단 미국에서 블랙록 ETF, 현물 ETF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한국에서도 이 기관에서 이 시장을 좀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좀 상품을 미국에서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나 국내 증권사에서 저희 상품 나중에 찾아보시면 달러로도 다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저는 2006년부터 금융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채권 운용업이라고 저 공대 나왔고 저도 개발을 나름 했던 사람인데 금융에서 돈이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채권에서 MMF를 해서 머니마켓 펀드를 운용하면서 실제 금융사 은행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1원이 안 맞으면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7시 반에 은행에 전화해서 다시 사람을 부르고 아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이게 트라이파티나 쿼드파티에 탁결제원 은행 뭐 저희 다 이게 OK가 돼야 이게 시스템이 마감이 되는데 아니면 이게 빨간 줄이 뜹니다. 사실 그 1원 제가 내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그 1원을. 근데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스템 상에서 이게 결제가 세틀먼트가 돼야지만 이 펀드라고 하는 거나 고객의 자금이나 저희 자금이 잘 돌아가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고 레버리지가 많이 쓰였던 어떻게 보면 시장이 2008년, 2009년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는 그런 변화가 금융업에서 나오는 그런 분배 구조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리고 금융이 왜 꼭 중앙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자본시장의 어떤 이슈들과 많이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2008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1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단일 자산이 거의 시가총액이 900조에서 1000조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되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결국은 저는 공유경제 이슈도 같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분배구조의 이슈에서 중앙화 그리고 탈중앙화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조금 더 분배구조를 그 유저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결국 블록체인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012, 13, 14 이 시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서비스들이 훨씬 더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올라왔었고 사람들이 좀 깨달은 거는 아 주식회사 구조로는 그 구조가 다 깨질 수가 없겠구나라고 깨닫고 조금 더 비트나 이더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 말부터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 때가 한번 하이프가 오기 딱 그 타이밍, 가격이 한번 오르고 빠졌던 그 타이밍이고 그 이후에 가격이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아 시장이 죽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대중들이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블록체인 노드라든지 보이지 않는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많이 믿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장이 도대체 본질 가치가 뭔지 많이 물어보지만 결국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트랜잭션들이나 커뮤니티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아서 여기까지 성장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에서도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요. 뭐 하나씩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내도 가상자산 기본법이 나오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더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EU의 미카라든지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 SEC가 결국 블랙록의 현물 ETF라든지 이더리움 ETF 같은 것들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요. 일본도 웹3를 결국 되게 국가 주도의 그런 산업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가져와 봤고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CDBC가 이제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국가마다의 니즈에 따라 그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또 그거랑 다르게 일본은 캐시가 많이 쓰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결제로 건너뛴 나라들 그리고 그 아프리카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본원 통화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까지 보면은 나라마다 되게 다르지만 결국 이런 디지털된 형태의 국가의 도입이 결국 페이먼트나 결제 차원에서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주 케이스들을 몇 개 갖고 와 봤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웹2에서 사실은 본인들의 유저층을 가지고 그리고 IP를 가지고 웹3에 뛰어드는 프로젝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태계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금융이나 투자 그리고 그런 핀테크 쪽 서비스를 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결제 서비스라든지 페이먼트, 그다음에 CDBC,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많이 안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네가티브 파지티브인데 그건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던 재밌는 것들은 그 페라리가 비트코인으로 그 결제를 허용한다. 결국 크립토로 돈 번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의 이제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자 개설을 했던 게 사실 1년 반 정도 됐는데 실제로 상품이 나온 걸 찾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그 피델리티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401K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만 배분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아예 살 수 있는 상품이 전무하고요. 그건 미국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피델리티나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인데 해당 기관들이 진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자산을 배분하는데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이런 혹은 시타들이나 찰스왑이 저는 결국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를 때리고 있다고 좀 보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 탈중앙화된 누군가가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0에서 시작됐던 시장을 지금 한 2천조 원까지 키운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JP모건이나 SEC에서 다 앞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네들 노드 운영하고 구축하고 결제하고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때리면서 EDMX 같은 거래소, 뭐 커스터디는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앙화된 형태의 UI, UX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STO 얘기도 할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한데 국내 STO는 결국 증권입니다. 국내의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증권, 그다음에 전자증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나온 이제 토큰 증권인데 원래 STO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유틸리티 토큰이냐, 시큐리티 토큰이냐에 대한 개념에서 해외에서 나왔는데 국내는 이거를 다 유동화하는 그냥 ABS나 증권사에서 유동화하는 STO 형태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콘텐츠를 뭐 음식과 그릇에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RWA 같은 경우도 이제 리얼월드 에셋, 사실 리얼월드 에셋은 USDT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뭐 1조를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RWA, 리얼월드 에셋 토큰의 시초인데 최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 미국 국채가 뭐 한 5%에서 5.5% 가까이 이자가 나다 보니까 그런 RWA 상품에서 미국 국채를 어떻게 보면 랩핑해서 토큰화해서 실제 이제 이자를 주는 형태의 RWA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가 결국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그 관심 많은 이유가 결국 대중들은 가격이 올라야 훨씬 더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저는 네 가지 포인트에서 이 시장에 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접근성 향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만나뵐 수 있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제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비트코인 조금 쉽게 살 수 없냐? 그분들은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 생각이 일단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관점에서 증권사나 이런 데서 누가 추천을 해주거나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본인들의 이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런 크립토에 대한 접근이 일단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의 법률이나 규제가 이제 들어온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레버리지, 세배, 인버스, 스트럭처드 프로덕트, 뭐 월에 2%씩 배당을 주는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유동성 증가인데요. 시장이 비트 이더 시장 아직 되게 얇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많이 거래할 수 없는 시장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고 해외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결국 한 번에 비트코인 예를 들어 100개를 산다고 했을 때 가격에 매니퓰레이션 이슈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래소도 너무 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동성이 증가해서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네 번째 기관 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결국 리테일,
기관들이 들고 있는 리테일에게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주고 자산 배분을 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들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결국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ETF는 미국이 아닌 현물 ETF는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선물 ETF만 좀 먼저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는 ProShares 비트코인 스트래테지 ETF가 단일 상품으로는 한 1.5조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좀 작은 시장. 그리고 현재 캐나다나 EU 시장에서는 Grayscale이 가장 큰 비트코인 ETF는 아니지만 그런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12개의 운용사에서 SEC에다가 승인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first deadline, second deadline, third deadline이 있어서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결국 시간을 좀 미룰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SEC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SEC와 이런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약간 기싸움이 아닐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들이나 실제로 이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금을 ETF 했던 2004년 시장처럼 조금 더 가격은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맞게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가 현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블랙락에서 현물로 그 비트를 이미 사둬야 되고 매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상품화해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첫날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가 5조, 뭐 10조 이렇게 팔렸는데 그걸 현물로 들고 있지 못하면 상품을 런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측 잘 공급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조금 더 안정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